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, 직접 암세포를 공격하는, 암세포만 공격하는 초강력 항암식품 한 가지입니다. 정말 저도 놀랐는데요. 다른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. 암세포만 직접 공격을 합니다.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항암식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인데요. 오늘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참고 도서는요,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.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. 여러분, 이 사진에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식품인데요. 뭔지 아시겠나요? 아마 주부분들은 정확히 아실 것 같고, 저같이 이제 주부가 아니신 분들은, 잘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, 버섯이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. 버섯인데, 버섯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?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버섯은 바로 송이버섯입니다. 송이버섯. 이 송이버섯이요, 매우 효과 높은 항종양 물질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근데 함유가 그냥 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, 다른 식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 있다고 해요. 긴키대학교 대학원 응용생명과학과 가와무라 교수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. 버섯류, 락교, 죽순, 갓, 뭐 등등등등 23종류의 식품 추출물을 동결 건조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. 암 바이러스 SV40에 대한 실험에서 송이버섯 성분이 종양세포에 대한 강력한 증식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밝혔습니다. 그래서 이 가와무라 교수팀은 송이버섯의 성분에서 얻은 항종양 단백질을 마츠타케 항종양 단백질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. 이 마츠타케 항종양 단백질의 성질을 조사하기 위해서 가와무라 교수팀은 실험을 또 하게 되는데요. 암세포의 배양액 10mm당 10마이크로그램의 MAP를 첨가합니다. 그 결과 종양세포는 거의 죽고 정상세포는 멀쩡하더라는 거예요. 이 얘기가 뭐예요? 마츠타케 항종양 단백질은 암세포만을 선별해서 직접 공격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. 다른 것은 공격하지 않고 오로지 암세포만 공격한다는 거죠. 버섯류의 항암작용 중에서도 이 송이버섯이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다고 하는데요.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렇습니다. 뭐, 말굽버섯, 뭐, 잎새버섯, 뭐, 표고버섯, 뭐, 팽이버섯, 뭐, 느타리버섯, 송이버섯, 뭐, 양송이버섯, 뭐, 여러 가지 버섯을 다 이제 놓고서 버섯류의 종양 저지율과 암세포만을 선택 공격하는 비율을 이제 비교했는데요. 보시면은, 뭐, 전반적으로 다 높습니다만, 송이버섯이 91.8%, 종양 저지율이 91.8%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굉장히 높은 거죠.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송이버섯이 이처럼 다른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을 직접 공격하는 이런 항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버섯이다. 그럼 송이버섯 어떻게 섭취하면 될까요? 이 송이버섯을 이 들어있는 이 성분, 송이버섯의 성분을 제대로 섭취하려면 일단 고온을 피하셔야 됩니다. 조리할 때 직접 뭔가 불에 굽기보다는 넣어서 쪄먹는 것이 송이버섯의 유효 성분을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버섯을 가끔 이제 고기 구울 때 같이 이제 굽잖아요, 불에다가. 그렇게 굽기보다는 쪄서 드셔라. 채소찜의 형태로 드신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또 버섯은 갓이 완전히 펴진 것보다 펴지기 전의 상태에 있는 것이 신선하고 좋다고 합니다. 저도 그건 몰랐던 사실인데, 이 버섯의 그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지붕이 완전히 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움츠러든 거, 펴지기 전의 상태가 송이버섯은 훨씬 더 신선하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송이버섯을 보존할 때는 랩에 싸서 냉동 보관하면 되는데, 당연히 가장 좋은 건 신선하게 바로 먹는 게 제일 좋고요. 냉동 보관을 할 경우에는
유효 성분이 조금 저하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실제로 찾아봤어요. 이 송이버섯이 어떤 게 좋은가? 저는 이거를 보기 전에는 이제 3등품의 계산품이라 써있는 가시 3분의 1 이상 펴진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.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버섯 모양 아닙니까? 그래서 저는 아 이런 버섯이 좋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. 이 송이버섯은 길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8cm 이상이 되고요. 가시 전혀 펴지지 않는 것이 1등품입니다. 1등품. 그러니까 길이가 어느 정도도 크고 갓도 펴지지 않는 거. 2등품은 길이가 6에서 8cm고 가시 3분의 1 이내로 펴진 거. 이게 이제 2등품이고요. 3등품은 이제 길이가 6cm 미만이거나 가시 3분의 1 이상 펴지면은 이건 이제 3등품이고 등급 외품. 그러니까 이거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는 뭐 기형품, 파손품, 벌레 먹은 거, 물에 젖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등급 외 판정을 받는 상품성의 가치가 없는 버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송이버섯은 항종양 물질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암세포만을 공격하기 때문에 뭐 다른 부작용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. 무엇보다도 우리가 좋은 송이버섯을 골라서 먹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송이버섯은 펴지기 전 상태의 송이버섯이다. 길이는 8cm 정도 이상 되는 것들. 이런 이제 송이버섯을 여러분이 사서 뭐 저 제 생각에는 뭐 쪄서 먹거나 뭐 제 생각입니다. 뭐 차를 끓여서 먹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송이버섯을 섭취해 보시면은 내 몸 안에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심지어 그 물질 이름도 항종양 물질이잖아요. 종양을 완전히 억제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좋으니까 이 송이버섯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뭐 한동안 계속 이제 버섯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어요. 뭐 아마 한두 가지 종류의 버섯을 더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뭐 지난번 소개해 드린 버섯도 마찬가지고 이번도 그렇고 버섯이 생각보다 우리 그 암 환자분들 암을 없애는데 효과적인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저는 샤브샤브 같은 거 버섯 많이 먹잖아요. 그렇게 드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 드리고 싶고 마침 이제 저도 오늘 또 먹었거든요. 뭐 이 버섯들을 더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하신다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약회사에서 만든 비싼 뭐 이런 건강기능식품 드시지 마시고 또 그 성분만 추출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약들 드시지 마시고 이런 자연식품의 원물 그대로의 그 상품을 식품들을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. 뭐 제가 만났던 선생님들 중에서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 건강기능식품의 형태로 섭취를 했을 때 이것이 온전하게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느냐 또 그렇지 않다라는 분도 계시거든요.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있는 그대로 원물 그대로 식품의 원상태를 먹는 게 가장 좋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약보다는 이런 쪽에 돈을 더 많이 쓰시고 내 몸을 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